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, 이번 주 소식입니다. 먼저 팩 컴퍼니에서 출시를 하는 지타 아이돌 버전입니다. 그랑블루 판타지 등장 캐릭터죠. 발매는 7월 10일, 가격은 12,000엔, 7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. 2015년 만우절 이벤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아이돌판 의상을 모티브로 입체화된 제품입니다. 이 화려한 의상에 귀여운 포즈와 미소 등 이 아이돌스러움을 가득 담았다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네요. 다음은 넨드로이드 제품입니다. 네, 플레이 세트, 양옥, A세트, B세트 각각 제품이 출시가 되고요.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 재판이 되었습니다. 발매일은 7월 10일이고요. 가격은 3,800엔, 높이가 약 16cm 제품입니다. 말 그대로 이제 넨드로이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장식을 할 수 있는 제품 구성으로, 이름 그대로 이제 서양식 주택 방의 형상을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하나나카지마 마사루, 멋지다 마사루의 주인공이죠. 7월 12일 발매품이고요. 가격은 5,800엔, 사이즈는 약 14.5cm입니다. 네, 피그마 관절, 이걸로 이용해서 다양한 옵션 파츠까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극중 여러가지 장면들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마사루의 특징적인 여러가지 모션들을 아주 멋지게 재현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.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발매가 되는 아리사, 이리니치나 아미에라, 네, 가디터 등장인물입니다. 발매는 7월 12일, 가격은 13,800엔,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. 애니메이션 키 비주얼을 모티브로 고상하고 멋진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입체화를 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. 이 신기의 치밀한 조형과 박력 있는 마무리를 특징으로 꼽고 있네요. 다음은 피그마로 나오는 아처입니다. 네, 재판되는 제품이고요. 네, 페이트 스테이나이트의 등장 서번트였죠. 7월 12일 발매, 가격은 6,000엔이고요. 사이즈는 약 16cm입니다. 얼굴 표정은 총 두 종류가 들어가 있으며, 이 무기, 간장, 마개와 활, 그리고 칼라더볼그 2가 부속이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극중 장면들을 재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다음은 발매일이 변경이 된 상품입니다. 2017년 7월 발매 예정이었으나 9월달로 연기된 상품이 있네요. 네, 버텍스에서 출시하는 피오나 혼조 라이터 버전. 네, 이 제품이 9월달로 연기가 되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발매되는 피규어 소식들 모아봤습니다. 네, 아주 많지는 않은데, 네, 예전 재판되는 상품들이 또 하나둘씩, 네, 속속 발매가 되기 시작을 하네요. 발매가 9월달로 또 밀린 제품도 존재를 했고, 네, 과연 8월달에는 또 얼마나 더 많은 제품들 발매나 연기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